안녕하십니까. 마음약국은 현대인이 겪는 여섯 가지의 증상을 치료해주는 처방전과 약을 배포하는 코너입니다. 오늘 스트레스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좀 했었는데 이제 상담 선생님께서 되게 제3자 입장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제 마음의 위로도 없고 이제 용기도 없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좀 사회생활 잘 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우리 학생상담센터 상담사 임희정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그 2021년 11월 18일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심리검사의 날을 네, 서부,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동부에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. 심리검사의 날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일단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에 이제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.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.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런 날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